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2 단원인 separable OD. 그래서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정말로 미분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미분방정식을 푸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미분방정식을 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둘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봤거나 대충 넘겼거나 그랬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물론 두 번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들은 개념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쓰이긴 하는데, 숙제를 할때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separable OD부터는 오늘 이제 출석 인정이 되는 숙제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왜? 방정식을 직접 푸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separable OD, 분리 가능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의 이번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미분 방정식은 없고, 사실 우리가 풀었던 미분 방정식도 뭐 풀었다고 보기에는 좀 웃기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분 방정식도 이런 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Y 프라임은 fx. 뭐 별거 없네.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똑같이 dy by dx는 fx. 뭐별 내용이 없네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양변을 적분해서 풀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뭐 어때? y'은 fx를 보면 오른쪽에는 x밖에 없고 y가 없으니까 x로 미분해도 상관없 x로 적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해 봅시다. y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뭐 별거 없어요. 양변 적분한 것뿐입니다. 그냥 이거 적분한 것뿐이에요. 얘 당연히 적분 상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dy by dx가 fx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간단한, 물론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엄청 간단한 이런 예 있죠. y'은 2x.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양변을 적분했어요. x에 관해서 적분했습니다. 이거 맞죠? 쓸 필요도 없지만 처음이니까 써봅시다. 이거 맞죠? 자, 여기서 여기 C가 빠졌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y'은 fx 꼴은 단순히 양변을 적분해 버리면 되니까 엄청 쉽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쉬운 미방을 살펴봅시다. 하지만 여전히 쉽습니다. 우리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엄청 어렵진 않고, 방금 풀었던, 뭐 이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만하지도 않은 엄청 쉬운 미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미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긴 미분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에 뭔가 더 붙어 있습니다. y'은 fx는 똑같은데, y' 앞에 y로 관련된 식이 더 붙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봅시다. y'은 아까 dy by dx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dy랑 dx를 우선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그리고 수학 1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dy by dx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값이니까 서로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 둘을 따로따로 취급할 겁니다. 엄밀하게는 미분소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미분소라는 개념은 수학 1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디퍼런셜이라고. 그런데 우선은 아주 엄밀함은
잠깐 놔두고 미분 방정식을 풀때 필요한 정도로만 알아봅시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중간 과정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dy랑 dx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얘를 숫자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dx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이상하면 양변에 dx를 곱해줍시다. 양변에 dx를 곱해줘요. 곱해줍니다. 이거 결국 나중에 우리가 양변을 적분을 할 거긴 한데, 적분을 하면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수 변환이잖아요? 치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dx끼리 없애줘 봅시다. 최종적으로 남은 걸 검은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남는 것. 그래서 즉, 맨 위에 있는 형태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맨 위에 있는 형태나 이 아래에 있는 형태처럼 살펴본 거예요. 이걸 스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미분방정식의 형태니까. 제대로 풀수 있는 첫 미분방정식이니까 밑줄을 그어봅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separable equation 혹은 separable O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름이 왜 분리 가능하다고 나왔을까요? 위식에 우선은 명확하지 않은데 아래식에서 보면 생각보다는 명확합니다. 아래식에서 보면 잘 보면 왼쪽은 y로만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은 x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딱 하나. 한쪽 변에 변수가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더니 한쪽 변에 변수가 하나만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separable ODE 분리 가능한 OD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양변을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을 해요. 적분한다는 게 뭐지? 이 조그만 이 델타 y들 곱하기 뭐 델타 x 곱하기 뭐들이 같다는 얘기니까 얘네들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하면 적분이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분구적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더해서 극한을 취합시다. 즉다 더해서 다 더해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즉 적분했습니다. 그러면 왼쪽과도 똑같습니다. 왼쪽도 다 더해서 조그만 gy, dy랑 fx, dx는 완전히 같으니까 더해서 극한을 취하는, 즉 적분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separable ODE가 있으면 양변을 단순하게 적분을 한 겁니다. 적분했으니 적분 상수가 붙어야지. 이러면 왼쪽은 y에 관한 식, 오른쪽은 x에 관한 식. 음함수 꼴이네.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혹시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가 붙어 있는 해. 즉, 모든 C에 대해서 가능한 해. 즉, 일반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풀어봅시다. 혹시, 물론 더 좋은 조건이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좋은 조건들은 아직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고 나중에 고학년 때 배우는 형태니까 지금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연속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두 함수가 다 연속이면 그러면 당연히 연속 함수에 적분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가 뭐였지? 아까 저 위에 나온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가능한 상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그리고 분리 가능한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에서 F랑 G가 연속이면, 둘다 적분이 가능하니까, 즉 적분이 존재하니까, 처음에 말했던 스타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예제를 봅시다. 이거는 예제를 보면 생각보다 야,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한데 이 미분 방정식들을 몇 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1주차 수업들을 듣고 나서 이 되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긴 한데 얘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만 아주 약간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그 앞에 두 강의의 앞쪽 약간이랑 이번 강의를 들은 거랑 그 다음에 제출하는 숙제로 첫 주차에 출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이런 미분 방정식을 봅시다. y 프라임은 2x. 우리 맨날 하는 거또 하고 또 합니다. 이런 쉬운 미분 방정식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안 나올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서요. 자, 얘는 세퍼러블입니다. 그쵸? 이유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꼴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아래가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아래가 더 생각하기 편하니까 빨간색으로 해놓죠, 뭐. 이렇게 dx랑 dy를 잘라서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생각해서 서로 떼어내서 한쪽은 x에 관한 식만, 한쪽은 y에 관한 식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분리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얘는 왜 세퍼러블이에요? 얘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격 강의에서는 쉽게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전부 볼 수가 없으니까 쉽게 쉽게 아주 아주 쉽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뒤쪽은 모르겠지만 앞쪽은 쉬워야 그래도 좀 들을 맛이 나잖아요. 저렇게 놨습니다. dx를 쪼갤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갖고 와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요. dy는 2x dx라고 쓸수 있죠. 왼쪽은 y만 있고 오른쪽은 x만 있네요. 따라서 미분 가능합니다. 맞죠? 힌스가 왜냐하면입니다. 이거 양변 적분해 봅시다. 이거 적분하면 dy를 적분하면 y잖아요. 얘를 적분하면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잖아요. 적분을 하니까 적분상수가 붙겠죠. 간단하죠? 더 간단한 것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했다. 아까가 아니지. 지난 동영상에서 y 프라임은 코사인 x의 해를 찾아라 이랬잖아요. 코사인 x보다 훨씬 일반적인 거네. 일반적인 fx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세퍼러블입니다. 너무 당연한가? 왜 되지? 이것도 dx를 이 y 프라임이 dy by dx니까 dx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 왼쪽은 y만, 오른쪽은 x만 별 문제 없죠. 이래서 아무 문제 없이 세퍼러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퍼러블이다. 왜냐면 dy는 fx dx, 왼쪽은 y, 오른쪽은 x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변을 적분하면 왼쪽은 dy, 오른쪽은 fx의 적분. 적분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나와야지. 이겁니다. 자. 점점 복잡해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 프라임은 1 플러스 y 스퀘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세퍼러블이냐? 이제는 조금 x 말고 y 프라임 말고 뭔가 새로운 것도 나왔네. 한번
역시 세포러블의 정의를 만족하나를 봐봅시다. 별거 없어요. y 프라임이 나오면 dy by dx로 우선 대체를 합니다. 뭐 없네. dx와 dy를 쪼갰어요. dx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1 플러스 y가 걸리네. 걸리네. 어떻게 하지? 양변을 1 플러스 y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y 제곱을 양변으로 나눠줬어요. 이 거슬리는 분자에 있는 dx는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끝났네. 어때요? 왼쪽에는 y만 있고, 오른쪽에는 x만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 가능한 ODE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어때요? 별거 없네? 맞죠? 그냥 왼쪽은, 한쪽은 Y에 관한 거, 한쪽은 X에 관한 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적분해 봅시다. 양변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더 쉽네. DX를 적분하면 X잖아요? 그래서 여기 X. 1 플러스 Y 제곱분에 DY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모르겠다. 이거, 유리수식의 적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수학원에서 중간고사 직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있잖아요. y분의 1 적분하면 로그 y.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것. 유리식을 적분할 때는 아래를 1차식과 2차식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아, 뭐, 그, 지금 알아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원 때 배웠던 내용들의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무에 유리식이 있으면 그 유리식을 분수식인 1차식과 2차식으로 쪼개서 적분을 하면 로그 함수와 아크탄젠트라는 함수만 가지고 가능한 모든 분수함수를 다 적분할 수 있다. 이게 수학원에서의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계산만 하면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 계산 말고 대체 분수함수의 적분을 왜 했지? 여기서 왜 아크탄젠트만 알면 나머지 다른 삼각함수의 역함수 필요 없이 모든 함수를 적분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딱 하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다시 하면 돼요. 1 플러스 y 제곱분의 dy를 적분을 하면 아크탄젠트가 나온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답인데 영 찝찝하네.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왠지 y는 fx꼴로 나타내줘야 될것 같잖아요. 이래도 됩니다. 되는데 더 예쁜 답은 아무래도 음함수꼴의 답보다는 양함수꼴의 답이 좀더 예뻐 보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탄젠트 x 플러스 c. 맞아요. 위 셋, 아래 셋에서 전부 다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뭐, c는 모든 실수여도 돼. c는 모든 실수여도 돼. c는 모든 실수여도 돼. 이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별건 아닌데요. 별건 아닌 건 아니고. 중요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진짜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하는 실수니까 여기다 이렇게 common mistake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적분을 해요. 적분 상수를 여기서 안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크탄젠트는 x.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 오케이. 상수가 필요하니까 뒤에다가 적분 상수를 붙여줄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괄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틀립니다. 적분 상수는 적분하자마자 붙여줘야 됩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많이 달라요. 이 함수는 탄젠트 x를 그냥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인 함수인데 이 함수는 아니죠. 그쵸? 이 함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 함수잖아요. 평행이동 함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냥 중요하니까 좀 여기 쓰기 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써봅시다. 적분 후에 바로 적분 상수 도입할 것.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다른 예제들도 한 비슷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예제만 보면 미분 방정식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하지만 세퍼러블 ODE의 방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예제들을 한 번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푸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하고 답을 얘기를 했던 마지막 ODE였습니다. 네 번째, 이런 ODE를 봅시다. 역시 쉬워요. 근데 아까는 대충 풀었지. 엄밀하게 푼 게 아니라 아 이런 함수 뭐 지수함수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게 세퍼러블이냐? 답해봅시다. 어떻게 되지? 아까랑 똑같이 해봅시다. 에이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쓸 필요 없겠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쓰고 다음부터는 저 dy by dx랑 y 프라임이랑 같다는 건 쓰지 맙시다. 여러분 다 알죠? 자, 여기 됐습니다. 어, 이게 세퍼러블이냐? dx를 이렇게 옮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어, 이 y 0 거슬리잖아요. 나눠줘요. 3번이랑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됐네. 어, 왼쪽에는 x, y만, 오른쪽에는 x만. 역시 세퍼러블 ODE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퍼러블이구나.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적분을 할 때 이제 많이 실수를 하긴 해요. 적분해 봅시다. 적분해 봐요. 적분하면 뭐가 나오지? 오른쪽은 x가 나왔다. 적분하자마자 적분 상수 붙여주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왼쪽은 로그 y 아닙니다. 로그 y 아니에요. y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y가 음수인 부분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y에, 그러니까 로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y분의 1의 절대값은 로그 절대값 y입니다. 얘를 봅시다. y는, 어떻게 하지? 양함수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적분 상수가 있는데 c를 귀찮으니까. C스타라고 해줍시다. 아니 뭐 어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적분상수가 C면 되지. 어? 그러면 양 전부 지수를 이렇게 붙인 거네? 맞죠. 왼쪽과 오른쪽에 2의 X승을 취해준 겁니다. 지수함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2의 C스타가 있고 2의 X가 있는 거네요. 맞죠. 어? 얘는 C스타가 실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변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 2의 C스타를 그냥 C로 쓴 거예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 조심할 것. 맨 위에서는 C스타는 어떤 실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서는 C스타가 음수든 양수든 지수함수를 취하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양수해야 됩니다. 그쵸? 어? 우선 솔루션은 어떻게 생겼냐? Y 절대값은 C 곱하기 2의 X인데 C가 양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y의 절대값은 이렇게 됐는데 어? y를 살펴보면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c는 이제는 음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맞죠? 이거는 전부 양수였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C가 0보다 클때 솔루션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이것도 역시 솔루션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되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은 전부 양수여야 되니까 y는 전부 모든 x에 대해서 음수인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솔루션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붙이면 c가 음수일 때도 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씁시다. C가 음수일 때 역시 해가 된다. 어? 어? 우리가 한 일이 뭐지? Y는 CX가 양수일 때 해가 됐습니다. Y는 CX가 음수일 때 해가 됐습니다. Y는 0은? 0 미분함 0이니까 C가 0일 때도 해가 되는 거네. 또 씁시다. Y는 0도 역시 해가 된다.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C가 양수일 때만 해가 됐는데, 여기 절대값 때문에 Y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Y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거나 음수일 때 각각 다 해가 되잖아요. 0일 때도 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Y는 CEX가 전부 해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네? 여기는 뭔가 이런 일을 왜 했나 보면, 처음에 미분 방정식을 만들 때 나왔던 적분 상수는 아무거나 상관없었지만, 시스타는 2의 시스타는 항상 양수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생겼고, 절대값 조건 때문에 음수라는 조건이 생겼고, 0도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든지 상관없구나 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요. 미분 방정식 자체는 되게 간단했는데, 해를 보니까 아주 약간 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아주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미분방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미분방부터 천천히 쉽게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류의 예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몇개더 풀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할까? 이거 해는 어떻게 될까? 이거 해를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만 찾아보고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도 역시 세퍼러블입니다. 왜? 별거 없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하면 되니까. 맞죠. 얘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따라서 로그 1 플러스 y는 x 플러스 c구나. 맞죠. 왼쪽이랑 비슷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양함수꼴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봐요. 4번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아규먼트를, 비슷한 종류의 그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라는 겁니다. 또몇 가지만 더 봐봅시다. 우선 이번에는 미분 방정식을 다 아니까,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미분 방정식을 풀지는 말고 이번에는 다양한 세퍼러블 미분방의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보자. 이런 것들. y 프라임은 x 스퀘어 나누기 1 마이너스 y. 이거 세퍼러블 맞죠? 양변에 1 마이너스 y 곱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세퍼러블 맞죠? 양변을 시퀀트 제곱 y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거는요? 어디 보자. 우선 양변을 x로 나누고 y제곱 더하기 y로 나누면 역시 세퍼러블이겠네. 어디 보자. 이렇게 생긴 미방은? 이것도 뭐 y3승으로 나눠주면 왼쪽은 y만, 오른쪽은 x만 세퍼러블이 되겠네. 전부 세퍼러블 미방입니다. 세퍼러블이라고 풀기가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운이 나빠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한쪽이 적분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함수고 여러분이 적분을 못하는 함수일 수도 있지. 뭐 어때요? 어쨌든 이 경우는 세퍼러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좀 더 봅시다. 이제는 아니까 빨리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생긴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세퍼러블인가? 어디 보자. y제곱으로 나누면 세퍼러블일 것 같네. 한번 해보죠 뭐. y제곱분에 y제곱으로 나눴어요. x dx는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적분이 가능한 것 같네. 적분해 봅시다. 이렇게 됐네. 적분 상수 필요하니까 더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양함수 꼴로 나타내줄 수도 있겠다. 양함수 꼴로 나타내면 단순히 어디 보자. 부호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죠. 이제 뭐 세퍼러블이니 뭐니 이런 걸 안 쓰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난 너댓개 이그젬플에서 세퍼러블 ODE를 푸는 방법을 봤으니까 간단하게 푼 겁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쪽은 x에 관한 식, 한쪽은 y에 관한 식 나눠놓고 양변을 적분할 것.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가 미방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 미방들을 풀 때 공통적인 현상들. 해가 하나가 아니네. 해가 유일하지 않네. 적분상수가 나타났고 이 C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다양한 해가 나왔습니다.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이렇지 않은 미분방 경식의 형태를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 초기값 문제였죠. 초기값 문제를 뭐 많이 풀지는 말고요.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풀어볼까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미분방 정식이 있는데 y가 x에 관한 함수로 표시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초기값 x가 0일 때 y는 1이구나. 이런 초기값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초기값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길게 쓰고 다음에는 IVP라고 쓸 겁니다. 얘를 풀어라. 풀면 뭘 해야 되지? 일반해를 우선 찾아요. 앞에 미분방 정식이 따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초기값 같은 거 없이도 일반해를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일반해를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조건을 사용을 해서 가능한 C를 찾아야지. 일반해에서 C가 어떤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했습니다. 앞에서 얘를 세퍼러블 미방을 풀어가지고 y가 탄젠트 x 플러스 c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세퍼러블 미방을 풀어서 이런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얘는 초기값 문제 해는 아니고 단순히 앞쪽에 있는 미분방 정식의 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x에 0 놓고 y는 1 넣어가지고 0일 때 1 지나야 되니까 0일 때 1 지나야 되니까 넣어가지고 가능한 C를 찾아주면 되지.
일은 탄젠트 C. C는 4분의 파인가? 맞죠. 4분의 파이. EN파이 더한 거. N파이만 더하면 되겠구나. 탄젠트니까.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해가 뭐냐. 가능한 C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n파이가 있긴 있지만 필요가 없어요. 탄젠트에다가 뒤에 n파이를 더하나 안 더하나 그래프 똑같잖아요. 함수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함수네? 그럼 뭐하러 써 이걸? 지워버리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C가 다양해도 해는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 앞에 미분방 정식을 사용해서 먼저 얘를 풀었습니다. 얘는 뭐예요? 앞에 미분방 정식의 해예요. 맞죠? 그냥 쓴 겁니다. 심심해서 빨간색은 앞에 미분방 정식의 해로 가능한 모든 C들을 다 찾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얘가 초기값 문제 해냐? 아닙니다. 왜? 이런 함수 중에는 x에 0을 넣었을 때 y는 1이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해인가? 이거지. 주어진 초기값 문제 해는 저렇게 c가 다양한 게 아니라 딱 하나. 물론 우리가 미국 그 방정식으로 풀었더니 c가 4 분의 파이 플러스 엠파이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들은 함수에서는 똑같은 작용을 하니까 초기값 문제의 해는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초기값 문제를 딱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y, y의 제로는 2.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것도 별건 아닌가? 이게 있다고 쳐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지? 이거 그냥 상미분 방정식부터 먼저 풀면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y로 나누고 dx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separable od이겠네? 써봅시다. 먼저 미방부터 풀어봅시다. dy by y는 마이너스 2x dx 맞죠? 로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근데 왜 스타를 했냐? 아까랑 똑같아요. 양변에 지수함수를 택하면 c스타가 2의 c스타가 새로운 상수가 되니까 그냥 편의상 다른 상수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뭐또 적분해 보지 뭐. y는 2의 c스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단 여기서는 c가 양수. 맞죠?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함수니까 혹시 y가 음수함수였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0보다 작을 때도 해가 되고 c가 0일 때는 y는 0이니까 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저몇 번이지? 4번이랑 5번 예제에서 나왔던 거랑 완전히 마찬가지로 모든 c에 대해서 다 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냥 모든 c에 대해서 다 해가 되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앞에 있는 미분방 정식만 가지고 해를 찾았으니까 뒤에 있는 y0은 2를 가지고 y0는 2를 가지고 초기값 문제에 해를 찾아야겠죠. 초기값 문제 해를 찾아봅시다.
y제로를 찾아요. 아니지. y제로를 찾아요. 얘는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오른쪽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0 넣으면 c가 되잖아요. 따라서 c는 2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y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서 c가 2인 경우만 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해는 이것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빨간색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첫 빨간색은 초기값과는 아무 상관없는 미분방 정식의 해였습니다. 그쵸? 두 번째 나오는 빨간색은 미분방 정식의 일반 해에서 초기값을 넣어서 바꾼 겁니다. 어때요? 자, 별 내용 없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물론 이제 이 세퍼러블 ODE를 응용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예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예제들을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볼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2주간은 엄청나게 어려운 미분방 정식을 여기서 이렇게 원격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